마늘하고 마늘 계피네. 햇마늘이 나올 때는 이 계피에다 삶아가지고 이걸 하면은 면역성이. 아, 꿀에 재 넣는 거? 꿀마늘? 아, 그때 깐 거 그거야? 마늘? 그러면 계피를 넣어서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꿀에다 재. 그럼 맞아. 몸에 좋다 그러더라. 그러면 아주 좋아. 면역력이 몇 배로 더 올라가. 그냥 먹는 것보다. 또 햇마늘이니까 하는구나. 하나. 물 세 개를 부었어. 아, 계피를 씻어줘. 계피를 끓이는구나 먼저. 계피 향이 좋네. 이렇게. 딱딱하네. 넣어야지. 이제 계피부터 끓여내는구나. 머리를 아주 이쁘게 파마했네. 파마가 잘 나왔어? 물을 네 개만 부어줘야. 아, 하나 더 부어? 이래가지고 푹 끓여. 푹 끓여서 계피 물이 우러나게. 한 시간 정도 끓여야 돼. 50분 정도 됐는데. 이제 다 끓었어. 아, 계피가? 그러면 이제 이거 건져내야지. 계피를? 계피는 이제 필요 없네. 다 우러난 거네. 이건 버리고. 또 써도 돼, 계피는. 또 우러나. 수정과 수정과 그러면 말려놨다가. 이런 건 주로 계피는 한 번에 다 안 우러나. 그래도 진하게 국물이 우러났는데. 계피 향이 강하네. 이제 이 마늘을 부어줘. 마늘을. 그 햇마늘 깐 걸 다 부어. 이렇게 물이 쟁기게. 이제 이래가지고 펄 삶아. 삶아서 건져서 꿀에다 재. 아. 원래 계피가 들어가야 약이 더 돼. 좋은 몸에 좋구나. 면역성을 올려줘. 한 20분 넘었어. 이렇게 삶았으면 받쳐야지 국물을. 계피 국물에서? 받쳐불고 꿀에다 재야 돼. 아, 그럼 이 국물은? 국물을 이제 뒀다 식혀서 마셔야지 우리가. 아, 수정가처럼. 아, 이거 약인데 버릴 수 있어? 물병에다 국물도, 담아놔서. 국물도 먹는구나. 그럼. 그렇게 마늘만 건져내는구나. 이제 마늘이 적당히 익었어? 아, 이렇게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식혀? 식혀. 식혀가지고 꿀을 재. 아, 이제 다 식었네. 마늘이. 그러면 이제 꿀에다 재. 유리병에다 담아 놓는구나. 유리병에. 유리병에다 담아야지. 국자로 퍼도 되겠네. 국자로. 아니, 그래 가지고 이걸 이렇게 따라 꿀을 마늘 넣고 꿀 넣고 이제는 이걸로 국자로 퍼 담아야 되겠다. 그렇게 마늘 한번 넣고 꿀 넣고 그냥 꿀 다 부어놔도 되겠네. 그래도 마늘. 이제 되는데 사이사이 넣어야지. 잘 섞이게?
이제 부어주면 돼. 아까 이 꿀 달았지. 그러니까 다 부어주면 돼 이제. 그래가지고 얼마나 있다 먹어? 금방 금방 먹지야. 한 일주일만 되면 먹지. 그럼 쫀득쫀득 하더라고. 쫀득쫀득. 이렇게 이제 됐어. 이렇게 놔두면 이제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야? 이제 떠서 먹어. 날마다. 아, 면역력에 좋다고? 예, 면역력에. 다지단디 뭐. 그리고 더 있으면 쫀득쫀득의 맛이지. 이게. 좀 꿀에 재놓으면.